네, 여러분들 네이버 한번 가볼게요. 네이버. 예, 글 쓰는 방법들 몇 가지 하나만 가르쳐 드릴게요. 예, 매일 조금씩 시작할 때나 아니면 끝날 때 자투리 시간 이용해가지고 조금씩 설명 드릴게요. 블로그 네이버 로그인해 주시고 블로그로 가 주시고요. 블로그에서 포스트 쓰기, 예, 글쓰기 있죠. 예. 글을 쓰시잖아요, 그죠? 예. 글을 쓰시게 되면은 일단은 제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제목. 제목이 중요한데 저는 메인으로 쓰는 키워드를 대괄호를 열어요. 대괄호를 열고 만약에 블로그 글쓰기 글쓰기라는 예, 라는 키워드를 알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대괄호를 열어서 조금 시선을 집중을 시키고, 네, 그 다음에 블로그 글쓰기 배워 볼까요? 네, 이렇게 한 문장을 만들고요. 네, 글을 쓰실 때는 육하원칙으로 쓰셔야 돼요. 은느니가 넣어서. 육하원칙으로. 그 다음에, 나름대로 이제 홍보글이 더 있다. 예. 그러면은, 여기다가, 홍보 카피를 그냥 쓰지 마시고, 은느니가를 넣어서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저는 이제 가족 티셔츠를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가족 티셔츠, 가을 가족 여행, 을 준비 중이시라면, 예, 가족 티셔츠를 준비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는, 가족 티셔츠라고 검색했을 때내 블로그가 떠야 돼. 그죠? 그러면은, 그냥 가족 티셔츠 키워드를 넣는 게 아니라, 은느니가를 넣어서 홍보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노출이 돼 버려요. 그래서 소나라든가 니브로를 어떤 네이버 그 검색 엔진이 그냥 키워드만 넣으면은 그건 이제 삭제를 시켜버려요. 빼버려요. 검색에서. 근데 은느 니가를 넣어서 말하듯이 예, 요런 것들은 정보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키워드에 우리가 말하듯이 은느 니가를 넣어서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저는 좀 글씨가 구포인트는 잘안 보여요. 그래서 좀 크게 글씨를 좀 해요. 예, 이렇게 좀 글씨를 크게 만들어요. 그래서 글자 포인트를 조금 크게 해서 예, 가독성 예, 가독성을 높여주세요. 예, 가독성을 높여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8포인트 9포인트 너무 작아요. 그래서 저는 한 18, 20포인트 이상 그렇게 쓰는 편이에요. 그리고 볼드체로. 예,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요, 내가 그 홍보할 키워드 있죠? 내가 만약에 가족 티셔츠라는 키워드를 홍보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글을 쓰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키워드 막 넣으시면 안 돼요. 키워드 막 넣지 마시고, 제목에 있는 거를 그대로 넣어주신 것도 좋아요. 예, 가을 단풍 구경을 위한 가족 여행을 준비 중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예, 말하듯이 예, 포스팅 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은느리가를 넣어서 그 다음에 예, 가족 여행 필수품 중에 하나가 가죽 티셔츠죠. 뭐 이렇게 글을 썼다고 쳐요. 예, 사진도 넣고 뭐 여러 가지 뭐 넣어가지고 글을 쓰겠죠, 그죠? 예, 글을 쓰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예,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키워드를 노출을 시켜줘야 돼요, 그죠? 노출을 시켜줘야 되는데 제목에 가죽 티셔츠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바디에도 가족 티셔츠가 있긴 하지만 그 소나라는 프로그램이 그 뭐랄까 조금 더 예, 상위를 올려주기 위해서 예, 어떤 식의 키워드를 갖다가 노출시키냐면요 블록을 잡으면은 아까 우리 포토샵에서도 블록을 잡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내가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을 갖다가 예, 나는 가족 티셔츠다 그러면은 가족 티셔츠를 블록을 잡고요 이런 식으로 블록을 잡아서 색깔을 갖다가 포인트를 주세요 그러면은 원래는 기본적인 글자 색깔은 무슨 색깔이에요 검정색이죠 검정색인데 글 쓴 이가 이 단어에 대해서 포인트를 줬다는 얘기는 얘를 중점적으로 알리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목하고 매치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얘를 우선시해서 노출시켜줘요 근데 이 작업을 대부분이 안 해요 저도 블로그 글쓰고 그렇게 검색하다 보면요 이런 포인트 작업 안 하시더라고요 대부분이 물론 하신 분도 계세요 하지만 예,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블로그 글쓰기 하실 때 내가 키워드로 노출시키고자 하는 부분을 예, 포인트를 잡아서 예, 티셔츠라는 단어를 홍보하고 싶다 예, 이런 식으로 블록을 잡아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가족 티셔츠라고 이렇게 같이 썼잖아요 붙인 거하고 떨어뜨린 거하고는 또 틀려요 예 약간은 물론 이제 떨어뜨린 것도 검색이 되긴 하거든요 하지만 떨어뜨린 것보다는 하나로 붙인 게 하나의 단어로 인식돼 가지고 노출될 확률이 더 크고요 예 그런 부분들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요거 설명을 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정우 강사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신 강의는 제가 샘플로 올려놓은 거라 아마 많이 부족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다음 카페로 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주소창에다가 bban.kr 예, bban.kr 입력해 주시고요. 엔터 치시게 되면은 제가 운영하는 예, 포토샵 7979라는 네, 카페로 이동이 될 거예요. 보시면은 포토샵 초보 예, 아무것도 모르시거나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왼쪽 메뉴에 보시게 되면은 포토샵 툴박스 강의라고 있을 거예요. 포토샵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요 툴박스를 하나하나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하나하나 쭉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순서에 상관없이 보세요. 그냥 예,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쭉 보시고요. 포토샵 툴박스 강의가 다 마스터가 됐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뭐 기능 사전, 포토샵 기능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또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기초 강좌, 예, 기초 강좌를 쭉 보시면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뭐 포토샵 기타 강의, 예, 그 다음에 일러스트, 지식인 강의, 쇼핑몰, 그 다음에 BI, 뭐 UI, XI, GUI 여러 가지 강좌들 올라가 있고요. 오픈마켓, 드림이버, 드림이버 기초, 실무, 일러스트 기초, 실무,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플래시 뭐 그런 강좌들이 쭉 올라가 있어요. 또한 이미지도 제공을 해줘요. 무료 이미지, 여자 모델 이미지, 그 다음에 추석 이미지, 성탄절 이미지, 지점토 이미지 예, 그런 것들을 제공해주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 잘 활용해서 광고에 응용하셔도 되겠고 또는 쇼핑몰 제작하실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하다 잘 모르시는 거는 포토샵 질문회라고 있어요. 예, 여기다가 하나하나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동영상이나 이미지로 답변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질문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잘 모르시면은 이 검색창 있죠? 검색창에다가
필요한 부분 검색하시면은 다양하게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네. 앞으로 네, 비비안 포토샵 오셔가지고요. 우리 포토샵 하셔가지고 예, 마케팅에도 성공을 하고 예, 쇼핑몰 창업 대박을 나실 수 있도록 바래요. 네, 안녕하세요. 안정우 강사입니다. 여러분들 카페를 만들고 싶나요? 네. 그러면은 카페 어떻게 만드는지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카페는 유명한 카페 한번 들어가 볼게요. 파우더룸. 네, 파우더룸이라는 카페를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게 되면은 파우더룸 타이틀이 있고 타이틀에 로고를 넣어놨네요. 그리고 네, 요렇게, 네, 카페 대문 보면은, 대문이 꼭 홈페이지처럼 만들어 놨죠. 네, 카페 대문을 홈페이지처럼 만들어서 올린 거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죠? 그러면은, 이런 어떤 카페를 이용해서 카페 타이틀이라든가, 카페 대문이라든가, 카페를 홈페이지처럼 만들고자 하시면은, 예, 안 선생하고 같이 상의를 하셔가지고 꼭 멋진 카페를 만들 수 있도록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정우 강사입니다. 네, 오늘은 블로그형 홈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들어왔어요. 보시면은 얘네들 지금 뭐예요? 사이트인가? 블로그인가? 예, 진짜 보면은 홈페이지 같아요, 그죠? About 클릭하면은 거기에 대한 이렇게 내용 나오고, 그리고 헤어 클리닉 클릭하게 되면은 예, 거기에 대한 내용 나오고, 시술 고객 후기 하면은 고객 후기 나오고, 예, 이런 식으로 네, 링크도 다 가능하고, 그리고 이미지들을 편집을 해서 연결시킨 것들이 꼭 예, 블로그가 아니라 홈페이지 같죠? 네. 이런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홍보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홈페이지를 이용하기보다는 네, 블로그를 이용해서 홍보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노출이 좋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뭐 연결하고자 하는 게시판이나 뭐 카톡으로 연결을 시키면 되는 거고. 예약 상담 같은 경우는 네, 그리고요 뭐 다양하게 뭐 블로그를 홈페이지처럼 만들 수가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포토샵을 어느 정도 할수 있으면은 누구나 이런 형태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네, 꼭 연락을 한번 좀 주고 상담 받으신 다음에 과외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세요.